우리는 우주를 코스모스라고 부르기도 한다. 문자도 과학도 없었던 과거에도 인간은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밤과 낮, 밀물과 썰물, 계절 변화 등으로부터 자연의 질서를 깨닫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의문이 든다. 우리가 발견한 질서와 법칙이 진정 우리가 사는 세계를 빠짐없이 보여주는 것일까? 창조 과정에서 완벽하고 단순한 질서만 세상에 남고 혼돈은 자취를 감추었을까? 우리는 개개인의 미래는 물론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지도 알 수 없다. 한 시간 후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할지, 투자한 주식의 가격이 언제 얼마나 오르거나 내릴지, 또한 흐르는 시냇물, 다양한 모습으로 생겨났다 사라지는 뭉게구름까지 예측 불가능한 현상이 주위를 메우고 있다. 혼돈, 무질서, 우연, 불확실성. 사실 우주 전체는 광대하고 무질서한 운동의 흐름 속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닐까. 세계에 대한 인류의 생각. 유사일에 인류는 세계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세계는 신이 만들었고 신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지요. 이 믿음은 뉴턴의 운동법칙과 만유인력의 발견으로 시작된 고전물리학이 등장하며 깨졌다. 세계는 신이 아니다. 자체의 질서 정연한 법칙으로 움직입니다. 이 역시도 거시세계를 이루는 미시세계가 무질서와 불확실성, 우연에 지배되고 있다는 양자역학이 등장하여 깨지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무질서와 불확실성, 우연의 지배는 미시세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닐까요? 데이터 과학과 복잡계 과학 등 현대물리학의 연구를 통해 우주 전체는 무질서한 운동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더 중요한 것은 질서와 무질서가 함께해야 우주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이 밝혀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생명과 진화, 진화의 동력은 우연이고 핵심은 적응이다. 38억 년 전 탄생해 장구한 시간 동안 이어져온 존재. 그러면서 아직도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있는 존재가 바로 생명이다. 현대과학은 우주의 탄생과 진화, 미래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생명을 이해해야 우리는 어디서 왔고 우리는 누구이며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라는 질문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오래전 생명은 신이 만드셨고 때문에 성스러운 존재라는 것, 그 중에서 인간이 진화의 정점에 서 있다는 생각이 있었다. 시간이 지나고 찰스 다윈은 생명 탄생에 대한 구체적 가설을 내놓았다. 1871년, 한 편지에서 다윈은 초기 지구에서 단백질 같은 유기물이 합성된 후 따뜻한 연못에서 더 복잡하게 변화하여 생명이 만들어졌다고 썼다. 1809년에 태어난 다윈은 의사나 목사가 되기를 바랐던 아버지의 희망에도 불구하고 22세의 나이로 영국 해군 탐사선 비그로에 올랐다. 그는 5년간이나 세계 곳곳을 탐사했는데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갈라파고스 제도 등에서 자연을 관찰하며 견본을 채집하고 기이한 화석들을 수집하여 영국 대형 박물관으로 보냈다. 항해를 마치고 돌아온 다윈은 수많은 자료를 토대로 연구를 시작했고 생물의 진화에 대해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이론을 내놓았다. 첫째, 종의 모든 개체는 서로 다르다. 변이는 언제나 존재하며 우연히 생긴다. 둘째, 모든 생물은 자연환경이 수용할 수 있는 숫자 이상의 자손을 낳기에 종 내에서 생존 투쟁이 불가피하다. 셋째, 개체의 형태와 성질은 부모로부터 자손으로 유전된다. 넷째, 변화는 자연환경에 적응한 종은 생존하고 그렇지 못한 종은 도태된다. 다윈은 서양을 오랫동안 지배해온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생명론에 치명타를 날렸다. 진화는 우연의 개입으로 목적 없이 진행되어 왔고 진화는 강한 종이 약한 종을 먹어치우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는 종이 살아남는다는 것. 분명 진화는 생명과 자연 환경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으로부터 나타난 결과다. 그러나 변이와 환경 변화에는 우연성이 깊이 개입하기 때문에 정해진 진화 경로나 도달해야 할 종착지가 없다.
진화를 언급하면 많은 사람이 생존 경쟁과 약육강식을 떠올리지만 진화의 진정한 모습은 협력과 역할 분담이다. 우연성이 지배하는 진화 과정에서 발생한 중요한 전환 모두가 새로운 협력과 역할 분담의 창발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 창발들이 있었기 때문에 생태계가 다양한 종들로 넘쳐나고 있고 이것이야말로 생명의 장엄한 점이 아닐까. 피타고라스가 알고도 숨겼던 무리수의 세계에서 우연히 큰 역할을 하는 에피쿠로스의 원자론에서 우리 주변 곳곳에 존재하는 카오스 현상에서 우연을 동력으로 한 생명의 탄생과 진화 현상까지 우리의 세계는 예측할 수 없는 혼돈이 질서와 규칙, 필연과 만나서 탄생했다. 혼돈의 세상 속에서도 맑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질서와 불확실성, 우연으로 가득 찬 우주를 읽는 법을 알아야 한다. 도서명 혼돈